자, 백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이후에 이 사지 마비 증세를 보여서 입원을 했던 간호조무사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채널 A 취재진이 간호조무사의 남편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백신 문제가 아닐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사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로 입원을 시켜주시고 없었죠. 국가에서는 뭐 3, 4일이면 괜찮아진다고 계속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는 믿은 거를 믿고 딴 거를 자꾸 의심을 했던 거죠. 엠버스청 대응하고 시청 밀원실로 보내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다시 또 보건소 전화번호 돌려주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도 이 남편의 이 호소 내용을 네. 전해드릴 때 그거였어요. 일주일에 400만 원 정도 나오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막막하다. 네. 하지만 정부기관 어디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네.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나온 셈인데요. 지금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의 가족들은 무엇보다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분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게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든다. 이런 얘기까지 예. 했단 말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과성을 입증하는 여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네. 이게 법적으로는 12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네. 여러 달 걸리는 거죠. 일주일에 400만 원. 근데 앞으로 몇 주를 입원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럼 이게 보통의 가정이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자, 이분은 평소에 건강했다고 한다. 네. 지병도 없었고 네. 40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이에요. 네. 그런데 사지마비 증세가 갑자기 온 거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19일 전에 맞은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당국이 직접 찾아가서 네. 사정을 돌아보고 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모든 지원을 검토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일단 지원을 해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인과관계가 네. 밝혀지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원을 먼저 해라. 이렇게 선 지원 지시를 내렸군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20대 공무원도요. 지금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분인데요. 지난달 네. 16일 날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고 네. 3주가 지난 이번 달 9일 새벽에 두통,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네.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인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보건당국이 A씨의 이 증상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다행히 이제 크게 목숨의 지장은 없지만 현재도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